자, 명제는 했습니다. 명제. 자, 명제가 우리 쉬는 시간에 다 배웠던 거야, 맞지? 명제가 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넣는데 여기 이렇게 있죠. P이면 Q 이런 내용이거든요. P이면 Q이다 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P를 보고 우리는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보고 결론이라고 불러요. 과정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뭐뭐라면 가정한다면 알겠어요? 가정과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 문제에서 P이면 Q이다를 진리집합으로도 나타낸다. 근데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수업했단 말이야. 뭐라고? 뭐라고 수업했었죠? 찍으면 품목 뚫린다며. 맞지? 그래서 P가 Q로 화살표를 찌르면요 Q쪽이 열려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화살표로 갔다 왔지. 이게 참이면 이거 맞은놈 쪽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아,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둘 다 동치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얘를 명제로 정리한다면 P이면 스몰 P이면 스몰 Q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몰 P가 스몰 P이면 스몰 Q이다가 참이 된다면 뭐도 진리집합 이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본다 했다 맞지?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집합이 나오구나. 당연히 거짓이면 아니다로 바꿔주는 겁니다.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명제는 말장난이기 때문에 문제가 포인트예요. 이런 내용은 암만 설명해봤자 애들 시험에 이렇게 답이 빈칸 해놓고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야. 공식화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두 번째 본다. 모든 어떤 이런 단어를 포함한 명제예요. 알겠니? 자, 내용 별거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용 별거 없습니다. 지금 뭐 혹시 복잡하게 돼 있지 않았지? 이걸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진짜 별거 없어요. 이게 P가 전체와 같으면 모든 X가 P가 됩니다. 이런 말인데 내용 자체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왜?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집합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해 주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너가 수원, 수투 배울 때 수원, 수투 하면 좀 그렇고 수학상 배울 때 맞지? 제일 처음에 가면 다항식 항, 상수, 계수 이런 거 배우지 맞지? 그거 문제 풀 때 쓸모 있나? 그냥 용어야 용어 맞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파고들어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큰 의미는 있다 문제 풀 때 없다 문제 내용만 정리하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니까 아,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어째 봐봐. 이거 왜 안 다치자? 안 다치자. 이 문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모든 X를 제곱하면 0 아니면 0보다 크대요.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어떤 X든지 모든 X, 네가 알고 있는 모든 X를 여기 집어넣었어. 맞지? 그거 제곱했어요. 제곱하면 양수 아니면 0 맞죠? 맞죠? 이거 참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한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알겠니? 자, 나중에 심화 수업 들어가서 굳이 이런 거 깎고 꼬투리 잡아가 문제 내는 게 있다면 그때는 내가 설명을 더 해주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우리 기본 개념상 맞지? 맞니?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0보다 작대요. 맞는 말에 틀리네요. 어떤과 모든의 차이는 알죠? 모든은 전체 다 말하는 거 어떤은 그 중에 한 개만 딱 집어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생각해봐. 너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어떤 수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0보다 작은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알고 있죠? 어떤 수든지 제곱해버리면 0 아니면 양수입니다. 그것도 0 되는 것도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이거 0 되는 게 등호 성립하는 거면 X에 0 집어넣어야 돼. 맞나? 0 빼고 나머지 숫자 집어넣으면 뭐 돼? 뭐 돼요? 양수가 바뀌죠. 맞지? 자, 그 대신에 실수가 없다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0보다 작다는 참입니다. 다시 어떤 요 뺐다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이건 참이에요. 알겠니? 왜? 복소수 배웠죠? 맞죠? I제곱 뭐 나와요? I제곱 뭐 나와? 마이너스 나오잖아. I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성립한다는 거야.
맞죠? 수학 상당한 내용입니다. 맞죠? 당연히 복소수 내용은 그 복소수 안에서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끝나는 내용이고, 일단은 요 내용은 뭐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 전체 뭐 어떤 이런 내용은 뭔지 우리가 단어를 알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요런 거 알아봐야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로 한번 언급했었어요. 녹화 끊고 얘기했을 건데 이런 게 얘기했었죠. 우리 반 모든 학생은 100점이다. 의 부정은 우리 반 모두 100점이 아니다. 가 아닙니다. 맞죠? 부정은요. 우리 반 모든 애들이 100점이다의 부정은 우리 반 중에서 100점이 아닌 애도 있다.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부 다 100점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100점 아닌 애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이라고. 애들이 부정만 생각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애들이 100점이다의 부정은 모든 애들이 100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애들이 100점이 아니다 아니야. 어떤 애들은 100점이 아니다라고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X에 대하여 P라고 성립해버리면 이거에 부정하면요. 자, 보통은 너가 부정할 때 뭐만 쓰냐 하면 P다니까 P가 아니다로 바꾼다. 맞지? 보통 그렇게 되잖아. P다의 부정은 나 P다잖아. 맞아. 근데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었을 때는 얘도 바꿔줘야 돼요. 모든도 뭐로 바꿔주고 어떤으로 바꿔주고 P다도 뭐로 바꿔준다. 나 P다 바꿔줘야 돼. 모든 X도 부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냥 P다로 나 P다로 바뀌어야 돼요. 알겠니? 요건 애들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찍어주는 거죠. 이해되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니까. 어떤 X의 부정은요? 모든 P다의 부정은 나 P다. P가 아니다.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 부정을 말해보래요. 그리고 참가 글씨도 보여보래. 자, 이거 부정 말해볼거야. 부정 말하면 뭐래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5는 0이 아니다지. 맞나? 그때 그 0이 아니다가 함부로 적는 거 아니야. 지금 답이 나왔지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5는 0이 아니다. 쉬우고 적는 거야. 됐죠? 됐나? 답이 다 나왔지만 그냥 해보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부정하면 어떻게 나온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5는 0이 아니다지. 맞나? 이거 참고 글씨 하나 말해. 어떤 실수 X를 여기 집어넣으면 영아, 너무 안 수 있나? 다시, 어떤 실수, 누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서 어떤 말을 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영아, 안 나오게 만들 수 있냐고. 있죠? 뭐 있어요? 1! 1 더하기 5가 0은 아니잖아? 2, 100, 아무것도 상관없죠? 됐나? 참입니다, 그래서. 맞죠? 맞나?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쌤.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입니다. 말해서 생각해봐. 부정이잖아. 맞지? 얘가 참이래. 부정한 게 참이래. 그럼 원래 명제는 거짓이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답을 알려주겠지. 어떤 명제를 부정했는 게 참이 나왔대. 그러면 그 부정하기 전에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냐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가 거짓은요, 쌤이 나중에 알려주는 거 딱 두 가지 종류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너가 직접 구해야 돼.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떤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어떤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되지? 부정합시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모든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지. 맞나? 그럼 다시 모든 평행사변형은 모든 평행사면, 너가 알고 있는 평행사면 다 돼. 정사각형이 안 됩니까? 모든 평행사변형은 정사각형이 아닌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정사각형도 돼. 왜냐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평행사면 됩니다. 평행사면의 정의, 우리 지금 이때 배웠죠. 뭐라고? 두쌍의 대변에 평행하다. 이게 정의였고 성질 네 가지가 있었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 두 쌍의 대각선이 같다,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루는 거나 기억나나? 맞죠?
뭐 이런 회사에서는 내가 일단은 그거 그건 필요 없고 뭐다? 거짓입니다. 모든 평행사변이면 평행사변 중에 정사각형도 있기 때문에 모든 평행사변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말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명제로 하면 애들 말 많이 실수한다. 왜? 말 뜻을 잘못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했어? 극단적으로 이겨냈어. 아니, 극단적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평행사변은 무조건 정사각형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참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니? 됐죠? 자, 요게요. 정의 나오죠, 정의. 증명, 정의.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업을 쌤하고 했던 사람은 내가 수업 시간 해줬어요, 이걸 잠깐. 근데, 고1 내용에서도 원래 이 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정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과서 중2 때. 근데 이게 고1로 넘어간 거야. 고1로 넘어가서, 고등부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너도 배우고 있지만, 너 처음 보는 거잖아, 맞지? 자,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아는 대로. 우리 공부하는 거야, 맞지? 내가 먼저 떠드는 거 아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정의라는 거는요,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 분필이다, 맞지? 이거 왜 이름이 분필이야? 만든 사람이 분필이라고 하자 했기 때문에 그게 퍼져서 분필이 된 거야. 맞지? 왜 진영 이름이 진영인데? 누군가가 이름을 진영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영이가 된 거야. 그런 거는 정의입니다. 실제로 편하게 생각해서. 맞죠? 됐나? 그럼 증명은?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어떠한 다른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요. 자, 볼게요. 그럼 이거 세 개 쓰겠는데 쌤 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쌤 누구 앞에서 배웠던 걸로 갑니다. 쌤 편하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 맞든 삼각형이지. 맞나? 맞지? 그러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은 정의 안 될까? 두 변의 이런 길이 맞대. 맞지? 길이 맞으면 얘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돼. 근데 너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성질이 어디 있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맞지? 그거 정의입니까? 이거 성질이라고 그러지? 맞지? 걔가 정리야, 정리.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이것은 임파사가 맞지? 맞나?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쌤 차이가 뭔데요? 정리는요, 증명이 필요해요. 정의는요,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 정의는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근데 정리는요,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증명이 필요하겠지. 여기서 무슨 과정? 증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거 소개할 때는 학교에서 읽었어요. 꼭지각이 이등분선에 그으면 수식이 이등분하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그으면 쌤이기이기 같고요. 이거 공통이고요.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내가 그러면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그었다 했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SAS 합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RHA 합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지. 맞지? 그렇게 만들어낸 게 정리야. 정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말뜻 구분하세요. 됐나? 자,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모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정점이 뭐야?
고정되는 점이나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고 정점, 어떠한 의미의 정점을 하나 잡았어.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들의 모임. 원입니다. 맞죠? 맞니? 그게 정이야. 그걸 원이라고 부르자라고 한 것뿐이야, 사람들이. 됐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증명 니야. 알겠어요? 원활에서 지름으로 만들어진 이런 삼각형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거는 증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중심각이 얼마고 원주각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맞지? 자, 정의 정리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정리는 뭐다? 증명이 필요한 거. 정의는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편하죠, 실제로. 됐어요? 자, 그럼 149번 볼까요? 자, 두 조건, PQ에 의하여 다음 명제 참고시설 판단하세요. 첫 번째가 볼까요? P이면 Q래요. 자, 한번 봅시다. 봅시다. 근데 내가 얘기했다. 진리집합을 항상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모르는 사람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거의 화살표로 하면 참인지 것인지 판별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게 쉬운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럴 때는요 항상 집합을 이용하세요. 다시 얘기하는데 100% 내가 집합 이용해서 플러스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수직선, 그러니까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무조건 진리집합으로 푸시고요. 알겠니? 나머지들은 자기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 헷갈린다 싶으면 무조건 뭘로 풀어라? 집합, 진리집합으로 풀어. 12의 양의 배수는 무조건 4. 내가 그랬지. 무조건이라고 이유를 붙여주는 이유가 너가 알기 편하게 알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읽어주고 있단 말이야. 12의 양의 배수는 4의 양의 배수래. 그럼 너가 막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잖아. 맞지? 처음에 이게 시험 내용인데도 헷갈린다 말이야, 순간. 그럼 어떻게 하냐? 진리집합 바꾸자. 그럼 1번. 쌤, 12의 양의 배수 한번 읽어볼까요? 뭐 있어요? 집합으로 아까 쓰기 전에 대대적으로 보여줄게요. 12, 24, 36, 48, 맞나? Q 볼까요? 4의 양의 배수 뭐 있어요? 4, 12, 16, 20, 24, 왜 나오나? 맞지? 자, 봐. 일단은, 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지. 맞지? 그럼 내가 했잖아.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화살표. 맞지? 창 콕 찌르면 구멍 뚫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게 돼야 돼. 지금 이게 참여하면 이것도 참여해야 된다고. 맞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얘가 얘를 파하나? 머릿속에 잘 보세요. 얘가 얘를 포함을 하냐고요. 포함하죠? 양은 12 있잖아. 양은 24 있지 않나? 맞아요. 얘 안에 36 남았나 봐. 4에 대해서 안에. 얘 안에 36 있잖아. 36. 내가 벤다 그램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집합으로 보라고. 집합으로. 내가 1에 그램에서 하냐. P는 12, 24, 36, 48 이렇게 하고요. Q는 4, 8, 12, 20, 24, 16, 28, 32 이래 가고 있다고. 맞나? 얘가 얘를 포함하냐고. 포함하지. 왜? 인원들이 전부 다 양이 있거든. 맞지? 그러면 쌤 이거 성립해 안 해? 하네. 쌤 이거 참여해.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명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집합으로 푸는 겁니다. 됐니? 됐어요? 자, 그럼 2번 볼까요? 그럼 1번은 참이겠네? 1번 참이겠네요? 2번 볼까요? 2번 볼게요. 쌤, 2번 보니까요. 2번 앞에 있는 게 하필이면 인수분에 해당하는 표정으로 있잖아. 이 정도면 되면 인수분에 해당하는 건 이거야,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돼? x-2, x-1은 얘가. 그러면 이거 지금 다 같은 말로 어쩌면 어떻게 돼? x는 1 또는 x는 2입니까? 맞아요? 이해되죠? 같이? 네. 자, 그러면 P가 뭐라? 이거 보지 말고 이걸 읽으면 돼. X는 뭐라? 1 또는 2지. 맞나? 얘는요. X는 짝수가. 아니. 이거. X는 짝수가. 맞지? 자, 근데 문제 살짝 더 열어보내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알면데 X가 1이 또는 2는 짝수입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판단해야 돼, 맞지? 네. 맞나? 근데 헷갈리네.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집합트라고. 그럼 이 집합하면 뭐 있어? 2, 4, 6, 8, 10이 나와? 맞나? 여기에는요? 1, 2 나와? 맞지? 얘가 예방하나? 안 하지? 어, 쌤, 이거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해됩니까? 3번 볼까요? 3번. 이거 뭐 인수를 하는 건데 지워되죠, 여러분? 3번 봅니다. S7 4번 사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살값 정리가? 살값 정리 하면 되고, 살값 정리 미적분인데, 여기 있고, 실제 공식이 있어요. 내가 살값이지? 맞나? 내가 흔히, 딴 데가 살값 하면 이상하다. 이게 자주 얘기하지 마. 그럼 뭐 돼, 이거? X, 제곱해서 4 됐다고 했어.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두면 되지. 맞나? 그럼 얘는 이거 나왔지? Q는요? 이거가? 맞지? 자, 예이면 예이다 하면 누가 뭐 해줘? 이거 무슨 말이야? 수직선인데. 막 하고 하거든. 맞나? 그럼 뭐 한다? 집합으로 나타낸다, 맞지? 맞나? 근데 집합으로 나타내면요. 집합은 내가 적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거면 지금 집합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P하고 Q 있으면 얘가 이래야 된다는 말이지. 맞나? 그러니까 수직선을 항상 써야 됩니다. 자, 본다. 첫 번째 거 한번 봐요. 첫 번째 거 뭔데요? 마이너스 2. 2. 색칠하고 이렇게 되나? 맞아요. Q는 색칠 안 하고 이래 갑니까? 맞지? 이래 나오지? 맞나?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이게 상인지 거인지 저 뭐야? 판별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참이라 가정하고 진리집합을 써봤지. 참이라 가정하고 진리집합 쓴 거잖아 지금. 그럼 Q가 P를 포함해야 되지. 맞죠? 근데 Q가 P를 포함합니까? 못하죠. 왜? 어, P가 갖다 놔질 수도 상관없는데요. 얘는 딴 거는 다 포함해. 얘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건 다 포함하는데 여기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어? 2가 포함되어 있지. 근데 얘는 2를 포함 못하잖아. 따라서 얘는 뭐가 돼버려? 거짓이 되버립니다. 진리집합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애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쌤 집합하고 뭐 대충 풀면 되죠 하는데 진리집합을 왜 명제에 선언하냐면 명제의 확답성을 구하기 어려울 때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는 거고, 알겠어? 그냥 말장난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152번 볼게요. 전체 집합 유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각각 라지 P, 라지 Q로 나온대. 됐나? 자, 이때 P면 나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오는 불구나. 그럼 얘는 멍해지는 거야 이제. 명제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집합 들이댔잖아. 맞죠? 됐나? 149번 참 거짓 거짓입니다. 답은. 자, 봅니다. 선생님 이거부터 바꿔볼까요? 맞나? 선생님 P이면요 나 Q래요. 됐니? 자, 바꾼다. 진리집합. 선생님 P는요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 자, P는 P 맞지? 뭐 얘는 뭐 똑같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Q는요? 이거 맞나? 네. 맞지? 자, 나, 시, 아니다 아니지? 맞나? Q가 아니다라는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나, Q라는 말은 Q가 아니다라는 말인데 집합으로 바꾸면 Q가 아니다를 집합으로 바꾸면 Q가 아닌 거 뭐라고 하죠? 여집합. Q가 아니다잖아 이게. Q 빼고 나머지잖아 이게. 여집합 몰라요. 다 까먹었니? 여집합. 공집합, 여집합 뭔데요? 전체. 이, 기억 안 나요? 등모르관 여집합 이용해서 보잖아. 여집합 모르면 집합 다 날아가죠. 등모르관을 날아가니까. 됐죠? 얘는 바꿨어. 그 다음에 화살표. 얘가 7년네. 그럼 얘 찍겠고, 눌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진리집합 피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이 된다는 말은, 집합도 이게 참이 돼야 돼. 그렇게 잘 생각해봐. 쌤,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맞나? 내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야 내가 고기 판단 맞지? Q
Q밖에 P가 있대. 이 말 맞나? Q가 아닌, Q가 여기 있으면 Q가 아닌 이 바깥쪽에 P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P하고 Q하고는요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Q가 아닌 거, Q 아닌 게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Q 아닌 게 얘야, 얘. 이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P가 있대요,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는 색칠한 부분, Q가 아닌 부분에 P가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지? 맨날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P하고 Q는 이제 붕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그랬던 집합 모양이야. 맞지? 그러면, 분석해봅시다. 뛰어. P, 교집합 Q는 P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맞는 말로 바꿔볼까요? P, 교집합 Q는 뭔데요?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공통이 없는데. 됐나? 또 할까요? P 합집합 Q는 뭔데요? P 합집합 Q는요? 그냥 P 합집합 Q로 놔둘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는. 맞지?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아니라고 확실하잖아. 맞지? 자, 그럼 디귿. P에서 Q 빼면 P 나옵니다. 맞아요. 내가 스티커 저번에 테이프 이런 걸 얘기했잖아. 맞지? P 붙이고 맞나? Q 붙였어. 항상 빼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붙여놓으면 돼요. 맞지? Q 붙이고 P 붙였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Q를 떼버리면 되지. 맞나? 그러면 뭐가 남아요? P 그대로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됩니까? 얘는 뭐든 다음 디귿 156번 볼까요? 156번 명제가 참여되도록 한다 돼있어 위에가. 자, 두 조건 PQ가 있어요. 맞지? 두 조건 PQ가 있네. 어? 쌤 아까 내가 무조건 뭐라 했어? 집합 이용해서 수직선 같이 풀어라 하는 문제 기억나나? 아까 했지? 언제일 때? 부등식일 때. 아까 예로 나와가지고 쌤 잠깐 한번 해봤지만 그래 또 봅시다. 일단 이거 좋다. 쌤 P이면 Q이다가 네,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것도 P 화대표 가는 경우 P이면 Q이다 가 참여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자 참여되도록 하는 쌤 이거 라지 P 맞나? 라지 Q 맞죠? 그렇지? 화대표 어떻게 해야 돼? 이리로 왔으니까 이래 갑니까? 맞아요? 다 했네. Q가 P를 포함하고 수익성 맡아내라 이 말이야. 자, 수익성 한번 볼게요. 짝으로서 먼저 꺼봐야 할 건 하죠. P 뭔데? 마이너스 2에서 5. 이게 P예요. 쌤, 여기는 색칠하시고요. 여기는 색칠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됐나? 그 다음 Q 한번 볼까요? 다시 얘기하는데,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수직선 이용하세요. 알겠는데요? 하지만, 왜? 나중에 그러다 실수 다 틀려. 그냥 푸는다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도 쉬워요. 너가 아직 안 익숙하지만. 그래, 익숙해지면 쉽다고 막 그냥 풀거든요. 하다 다 틀립니다. 갖다 안 붙여가 틀리고. 이래요. 자, 얘는 뭔데요? 얘는 뭐하고 뭐 사이, 아, 저, X가 뭐하고 뭐 사이 돼요? 왜냐하면, Q가 P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여기 있어야 되죠. A는 여기 있어야 돼요. 맞니? 그래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 알아, 나 또 뭐야. 왜? 왜 이렇게 하나? 봅시다. 자, 얘는 뭐지? 이제 작기만 잡아주면 되네. 맞아요. 봐봐. 이거 우리 풀어줬는데. 봐라. 알았지? 얘는요, 얘보다 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다는 건 수직선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작다. 그러면 쌤 만들 수 있어요. A-9는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뭐가 돼요? 작대요. 맞나? 또 한 번 내봅시다. 5는요 A랑 비교하면 작대요. 맞죠? 자 이렇게 그러면 다 틀립니다. 그럼 어디서 뭘 틀렸어요? 내가 지금 아직 뭘 안 했지? 갔다가 성립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맞죠? 갔다가 성립하는지, 이거 중2 때도 한번 했었고요.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그때는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가. 갔다가 틀린지, 갔다가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중2 때는 어려운 문제였고. 이제 고1 때, 고1 상의 부등식 차트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나온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런 걸로는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진 않죠. 있든 없든 그걸로 너가 난이도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일단 보자. A-9-1이래요. 맞지? 얘가 갔다가 붙어야 되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쭉 해서 마이너스 2 위치에 와서 이렇게 되어버렸다 칩시다. 됐나?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Q가 P를 포함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요거는 이 상태로 됐나? 그 다음 얘는요 얘가 쭉 이쪽으로 가 Q가 이렇게 갔대. 됐나? 겹쳐졌네 이렇게. 그렇다면 갖다 들어가지 않네. 되죠? 맞나? 안쪽에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에 내가 편하게 얘기해주는데 내가 몇 번 얘기해주는데 기억을 못해. 안쪽에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알겠어? 이게 여기서는 이게 안쪽이죠? 안쪽에 색칠되어 있고 바깥쪽에 비어져 있는 거 빼고는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얘는 갖다 돼. 됐나? 끝났다. 정리합시다. 이거 두 개. 쌤, A는 5보다 크고 나갔대요. 5보다 크고 나갔대요. 이거 넘어가면. A는 뭐보다 작대요? 10보다 작대요. 다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3이랑 3 밖에 있다는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맞지? 자, 이래놓고 X가 어디 있어?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어디 있어? 모든 X가 어떻게 되어 있어? 모든 X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이거 굳이 정리할까? 이거 얼만데? 넘어갔다. 6이가 2로 가면 1이 되나? 맞나? 맞아? 자, 본다. 모든 X에 대하여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맞는 말이야. 이 말이야. 왜요? 응? 잠깐만. 내가 전체를 뭐라고? 여기서 못 읽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내가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 문제 전체를 줘버렸잖아. 맞지?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이게 모든 여기 있는 것 거야, 지금. 여기 아래 있는 모든 숫자는 이 말이야. 내가 그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가 전체가 된다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내가 여기 나오는 모든 어떤은 틀이 어디밖에 벗어나면 안 돼. 마이너스 3하고 3을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 있는 숫자 갖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는 이렇게 보는 거지. 맞나? 여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아까 말했던 게 PQ 맞고 전체 문제한테 그 내용이란 말이야. 자, 어떤 X에 대하여 이 말하는 어떤 건 뭐야? 요 안에 있는 X 중에서 어떤 한 놈을 꺼냈더니 요거 정립하더래. 이거 정리해볼까? X 아니, 바로 안 돼. 넘어오면 X 마이너스 2 이런 내용인가? 맞나? X는 0 또는 2가? 맞아요. 다시 한다. X는 0 또는 2지. 다시 한다. 여기 있는 어떤 수를 끄집어내서 여기 집어넣었더니 성립했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냈더니 이게 성립하더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습니다. 왜? 0 들어가 있잖아. 맞나? 2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떤 거잖아. 이 안에서 어떤
그런 거 하나씩 푸지 맞어. 맞지? 그래가 탁주문한테 저 성립 해달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모든 게 아니잖아. 맞지? 어떤 야, 그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진행이 안 된다. 디귿.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0보다 크대. 모든 값 다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0보다 크게 나오네. 아닌가? 왜? 0이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돼. 항상 명제에서 틀린 부분을요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 반대. 왜 안 되는지. 얘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틀린지 적어줘야 돼. 그래, 니가 알고 가는 거잖아. 애들이 알다 타입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하는지 나는 몰라. 그럼 그건 직가 아니죠, 그냥. 발레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너가 안 되잖아. 발레가 뭔데? 이거죠? 영어는 안 되잖아.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알겠어? 리을. 어떤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절대 값 X는 X보다 크다. 어떤 x는 절대값 x가 x보다 크대. 되죠? 당연한 거죠? 음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어떻게 나와?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이거 마이너스 3이 원래 성 안 돼, 뭐? 절대값 풀면 성립하잖아. 어떤 거는 성립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2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도 성립해, 맞지? 근데 뭐 이거 성립하네? 0도 안 하고 양수도 성립하네. 갖다가 내야지, 너 성립하려면. 맞지? 어떤 놈은 이걸 성립하더래. 성립하잖아, 마이너스 3, 대놓고 하나. 맞지? 이해되나? 모든이라고 하면 틀려요. 모든이라고 하면 틀리죠. 전부 다 성립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근데 2는 성립 안 하지. 3도 성립 안 하고. 모든이라고 하면 틀려요. 돼요? 그럼 답은 뭐 되죠? 디귿 빼고 다 되나? 됐어요?